저희한테 모니터는 도화지랑 화구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귀여워. 데브시스터즈 라이팅 컴포지션 아티스트 김상희입니다. 데브시스터즈 3D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유세나입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재생되고 있는 미디어 타워에 들어가는 영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27m라는 큰 크기의 사이즈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딱 눈에 띌 때가 있는데 5K 모니터에서 확인을 하면 더욱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세로형의 고해상도 영상이다 보니까 피보팅을 이용을 해서 세로형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영상을 띄워놓고 화질이나 색감이나 현장의 싱크를 맞추는 부분이 플리커나 노이즈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장점이었습니다. 라이팅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명암이나 양감이나 빛의 표현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를 한데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에서 부드럽게 이제 이어졌을 때 컬러가 뭉치지 않고 비피니티를 사용을 하면서 다른 모니터를 쓰니까 상대적으로 모니터가 조금 멍해 보인다고 느껴질 정도로 미세한 컬러를 잡을 수 있었던 점이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른 모니터랑 비교해서 봤을 때 하이라이트나 섀도우 부분에서 색채 단계가 엄청 풍부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이점. 후보정을 할 때 어디가 화이트아웃으로 날아가는지 혹은 섀도우에서 너무 어두운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면서 미디어 파서드에 상영될 때도 문제가 될 요인들을 미리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놓고 싶은 장소에다가 인터페이스를 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와이드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와닿았습니다. 회의할 때 에어플레이를 많이 쓰거든요. 서로 화면을 공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개인 모니터로 에어플레이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기존의 모니터보다 비피니티 모니터로 재생을 했을 때 너무 예쁘게 보여가지고 실제로 제가 예쁘게 작업을 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보여진 모습이 너무 예뻐서 다른 모니터로 좀 보기가 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피니티에서 띄워놓고 계속 시사를 진행을 했었던 진짜 예쁘더라고요. 모니터 자체도 굉장히 매트해서 사람이 비친다든지 등이 비친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색을 표현을 해줘서 사광막이 없이도 작업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서 오픈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GPU 기반 렌더링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윈도우 OS 기반의 5K 모니터는 선택의 폭이 많지 않은데 뷰피니티는 윈도우와의 호환성이 좋아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 인원 같은 다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이 좋았었어요. 정말 디자이너를 위해서 나온 느낌 그대로 이제 컬러에 조금 더 민감하고 모니터 자체가 디자인이 워낙 예뻐서 책상에 올려놓고 쓰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약간 만족도 있게 기분이 좋고 일할 맛 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들어서 주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